자, 오늘은 첼시의 대체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란드 링크도 조금 죽어있고 초워크나 뭐 루어나 이렇게 독일 쪽 기자들이나 이제 독일 단장, 돌문 단장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를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좀 대체자로 거론되는 자원들은 누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대체자 혹은 이제 뭐 홀란드가 안 되니까 누구, 키미가 안 되니까 누구, 이런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알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뉴엘 로카텔리인데요. 마뉴엘 로카텔리 같은 경우는 98년생으로 어린 자원이고 칼초나 이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cm의 엄청 큰 키는 아니에요. 뭐 190, 2m 이렇게 넘는 키는 아니지만 180의 조르지뉴, 좀 170이 안 되는 캉테, 그리고 170 중반쯤 되는 코바치치보다는 확실히 큰 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원에서 좀 키 큰 선수가 있길 바라는 첼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AC밀란 시절에는 이제 캐시에나 이런 자원들에게 좀 밀려왔고 그렇게 활약을 많이 못하다가 사소홀로로 가면서 좀 만기한 스타일인데요. 이 수비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태클 능력이나 뭐 빌드업 능력도 많이 늘었지만 수비 능력이 되게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리에에서 몇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태클 성공이 모두 있을 정도예요. 이 태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한 경기에 두세 개만 나와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태클 성공이 있을 정도면 이 수비적인 능력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빌드업 능력, 뒤에서 쭉 뿌려주는 것도 좋고 주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롱패스가 얼마나 좋냐면 그러니까 한 경기 롱패스 성공이 10개가 넘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쭉쭉 뿌려주는 게 10개가 넘는 게 3경기나 될 정도로 이 빌드업 그리고 후방에서 쭉쭉 찔러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거리 능력도 조금 있고 빌드업 능력 있고 수비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운다면 육각형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 이제 빅클럽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AC밀란에서의 실패,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탈란타 유스에서 AC밀란 유스로 가고 17살인가 18살쯤에 이제 1군 무대에 들어왔는데 워낙에 쟁쟁한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좀 AC밀란에서 잘 안됐고 그렇다 보니까 빅클럽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이게 조금 문제고요. 주력이 많이 느리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우 답답해 쟤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투엘 체제에서는 좀 빠른 공수 전환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 주력이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장점보단 단점에 들어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르지뉴의 대체자, 그러니까 캉테가 좋고 코바치치가 좋은데 조르지뉴와의 조합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조르지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르지뉴의 대체자를 좀 찾는 느낌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조르지뉴의 짝으로 나왔을 때 좋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실제로 조르지뉴와 함께 하니까. 자, 오스트리아전 때는 베라티랑 교체가 됐습니다. 조르지뉴와 같이 짝을 맞춘 거죠. MOM을 받았던 스위스전, 굉장히 좋았던 스위스전에는 86분 동안 조르지뉴하고 맞추고 마테오 페시나랑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르지뉴와 짝을 이뤄서 조르지뉴보다는 조금 윗선 온다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에서 빡투박으로 캉테나 코바치치가 맡았던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조르지뉴를 대체하려고 목돈을 쓰는 거라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오렐리앙 추아멘인데요. 이 선수는 세스크 파브레스가 칭찬을 했습니다. 8번도 되고 6번 롤도 되고 10번 롤도 되고 멀티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패스도 잘하고 훈련 태도 좋고 정말 좋다. 그래서 첼시에도 추천하고 본인에게도 첼시 가는 거 어떠겠냐고 이렇게 추천할 만큼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미드필더로 얼마나 족적을 남겼는지를 본다면 그런 선수가 칭찬하는 선수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190에 가까운 키에 이 몸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그런 피지컬을 이용하는 거, 수비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특히 태클은 너무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리그 경기에서 스타트랜전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태클 성공이 있습니다. 뭐 개수에 상관없이 태클 성공이 모두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거죠. 뭐 제가 알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전이나 이렇게 큰 경기에서도 뭐 7개, 8개씩 쫙쫙 넣어줄 만큼 태클 성공이 이렇게 많으면 좋죠. 왜냐면 캉테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경기력이 얼마나 살아나는가를 보면 인터셉트 능력, 태클 능력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거기다 이제 롱패스 성공도 꽤 좋은 편이에요. 빌드업 능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롱패스 성공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패스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롱패스는 상당히 좋아서 이 빌드업 능력도 있다. 거기에 왕성한 활동량.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좀 제격인 거죠. 뒤에서 쭉쭉 뿌려지는 게 되고 좀 수비적으로 든든한 선수인데 피지컬이 된다. 조르지뉴의 직접적인 대체자는 이 로카텔리보다는 추아메니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볼 소유하고 컨트롤에 좀 미숙이 있습니다. 이 볼 소유와 컨트롤 미숙, 뭐 바카요코 같다 이게 아니라 이런 단점들이 있는 선수가 이제 크다 보면 바카요코가 되는 거라서 아직 2000년생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완벽한 6번이라고 부르기에는 수비적인 포지셔닝이나 수비 컨트롤이 아직은 좀 미숙하다. 그런 게 미숙하면은 실제 조르지뉴는 그런 거는 아닌데 좀 피지컬적으로 약하고 이 탈압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수비 컨트롤하고 포지셔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 선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런 툴에서 있어서는 좀 미숙이 있어서 6번 같은 8번 혹은 8번 같은 6번으로 썼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캉테처럼 수비적인 빡투박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캉테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제라드 모레노인데요. 이 모레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득점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만 23골 7도움을 했고 유로파에서는 7골 3도움을 할 정도로 엄청난 득점 레이스를 보여줬던 올 시즌이고요. 이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까지 해봤던 유럽 경험, 거기다 나이가 좀 있으면서 전성기 나이, 왼발잡이, 라리가 출신, 라리가가 작은 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고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득점력이 준수한 선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게 부합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베르너라고 있는데 분데스리가 출신이고 왼발잡이는 아니지만 유럽 대항전 경험 풍부하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득점력도 좋고 분데스리가도 작은 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제라드 모레노에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굳이 없을 수 있고, 나이가 이제 92년생 우리 나이로 치면 30이고 저쪽 나이로 치면은 이제 28, 29인데 전성기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나이가 조금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링크가 진하지 않다라는 것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라드 모레노를 원한다 그래도 링크가 그렇게 진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 보면은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더 이삭인데요. 알렉산더 이삭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알렉산더 이삭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99년생으로 키도 정말 큽니다. 190이 되는 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키이기 때문에 상당히 키도 크고, 제가 이제 폴란드전을 봤습니다. 유로에서 폴란드전을 보면 타미 아브라함하고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 크고 마른 체형이니까 이게 좀 몸싸움 들어오면 픽픽 쓰러지지 않을까 했더니 조금 포스트 플레이도 상당히 되는 선수라서 조금 놀랐던 그런 선수고요. 왼발 오른발을 쓰는 데 있어서 폴란드전을 보면 좀 자유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돌문의 바이백 문제는 초워크가 이제 언급한 대로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받고 이삭의 바이백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홀란드 잔류 문제하고 조금 엮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삭크만 봤을 땐 장점입니다. 바이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어린 나이에요. 99년생이면은 이제 막 유망주를 벗어나든가 유망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에서 17골 2도움을 했다라는 거. 지난 시즌엔 16골인가 15골을 넣기 때문에 계속 좋은 활약을 해주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1월과 2월 중순을 좀 넘어오면서 1월 2월 동안은 리그에서 매경기 득점을 할 만큼 연속적인 득점 능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여러가지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피지컬이나 개인적인 득점력, 뭐 연계 이런 게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탑클래스 공격수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고, 자 만약에 폴란드전에 몸싸움이 됐고 라리가에서 몸싸움이 됐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거칠다고 할 수 있는 이제 PL, EPL에서 먹힐 것인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키는 크지만 너무 마른 체형.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1000억 언저리 혹은 950억 이상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될 수 있다. 차라리 500억, 600억이었다면 홀란드가 2000억이 넘어가는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4분의 1 가격이면 여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은 오히려 모레노 쪽이 가깝고 이쪽은 또 한 1000억, 1200억 이렇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좋은 자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대도 뭐 모레노를 제외하고 나면 다 어린 나이고, 뭐 로카텔리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추아메니는 실제로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추천할 정도고, 모레노도 확실히 좋은 자원이고요. 이사크도 지금 스웨덴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국대 클럽 거기서 맹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체자보다는 대안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안 혹은 더 좋은 선택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홀란드 하키미들이 약간 안 되면서 이적 시장이 좀 주춤하는 느낌이잖아요. 길게 남았을 뿐 조금 링크가 많이 죽어 있는 느낌인데, 지금 전체적인 링크들은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